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겸 짐꾼을 맡고 있는 아빠 안병일이고요. 저는 여행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엄마 김민영이고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 안유준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 1월 6일 한국을 출발해서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지금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호수를 끼고 있는 태국 북부의 파야오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전체 여행 기간은 약 1년 좀 넘게 잡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아들은 중학교 입학을 1년 미루고 엄마 아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끝. 여기까지. 끝. 나짱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SBS 박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아유, 잠깐만, 지금 거기 어디에요? 지금 여기 치앙라이입니다. 지금 이제 방안이고요. 아직 이제 여기야 8시네요. 네. 그, 왜 이렇게 가족끼리 1년 넘게 세계여행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올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네. 계속 막 선행학습 시키고 학원으로 돌리고 하면서 네. 저랑 이제 와이프랑 그 좀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네.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거랑 이제 뭐 와이프랑 저도 이제 뭐 그동안은 계속 뭐 직장생활 하면서 정신없이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사는 게 좀 행복하게 사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잠시 한 1년 정도 쉬고 해보려고. 귀국해서 무슨 계획은 있어? 이후의 계획은 사실은 이제 다녀와서 고민한. 다녀와서요? 고민하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네. 옆에 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아이고 지금 이제 일어나신 거죠? 네네. 그럼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다행히 한 달 동안에 저희 다 안 아프고 다녀서 제일 다행인 것 같아요. 세계여행 지금 떠나신 거 한 달 되는데 어떻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도 그만둬야 되고 아이도 이제 학교를 1년을 미뤄야 되니까 네. 이런저런 사실 걸림돌이 크게 있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손에 졌던 것들을 그냥 놓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하고요. 1년간 후회하지 않게 지내면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뭔가 잃는 거보다는 잃는 거는 직장 잠시 쉬는 거 이거 한 가지인 것 같고 얻어가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뒤에 거기 아드님이죠? 네. 아드님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네, 친한 친구들을 헤어지고 와서 너무 아쉬워했거든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한번 다시 꼭 만나고 싶고 1년 뒤에도 나 잊지 말고 꼭